안녕하세요. 저 우주마 주문입니다. 오늘은 뭐 그림 한 장. 보통 그림 이제 그리기보다는 그동안에 쭉 그려온 기법 중에서 그냥 중요한데도 빠뜨리고 설명을 자세히 않고 자꾸 지나갈 뻔한 그런 것들을 택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점입니다. 태점. 태점은 그 이끼태자, 이끼태자. 예. 큼직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 태점. 태점은 이게 이끼태자거든요. 이끼태. 그러면 이끼를 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우선 이 태점이 뭐 언제 그려지나 또 우리가 그리고서도 그게 무슨 점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위인지 돌인지를 하나 그렸어요.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태점이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안 찍혔죠? 뭐 물어보나? 이제 이 태점이 바위 이런 데를 그려놓고 이 어쩌면 이제 좀 쉬운 말로 조금 운치가 좋고 심심한 곳. 즉 말하자면 바위가 우둘두둘하고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매끄러운 바위도 있지만. 이럴 것이다 하는 바위에 대한 그 총체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그림에서라도 사진과 달리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돌을 하나 그렸는데 이게 이제 돌인지 뭔지 해도 그렸는데 좀 이렇게 순하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자, 요거 태점 하나예요. 지금 태점 하나 찍고. 태점 둘, 태점 셋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는 바위에 익히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 버섯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걸뭐 그렸다기보다 이건 하나의 그 즉 말하자면 굴곡의 미가 있고 그 그런 변화를 크게 줘야 되는 그런 예형, 이미지에 요거를 찍어서 더욱더, 이렇게, 큰 변화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라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양쪽에 이렇게 찍어 놨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은 대칭을 싫어합니다. 대칭 구상은 이쪽 이쪽 똑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이쪽에 찍더라도 그렇고 찍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나만 찍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찍었으면 여기다가 요거 보던 요거는 좀 요거 살짝 이렇게 찍어서 바위에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매달은 풍선 매달듯 즉 말하자면 여기다 푹 이렇게 대충 찍는다 여기다 푹 이렇게 찍으면 이게 대롱대롱 뭐가 매달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선이 굉장히 둔탁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요거 어차피 잘못된 게 잘못 그리기. 그리고 태점을 크기를 여기 똑같이 거의 똑같은 크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태점을. 요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태점을 너무 깊이
이거 갖다 깊이 이렇게 바위면 돌이면 돌을 깊이 갖다 찍어도 안 좋고 지금 여기는 안 좋은 것만 여기 그리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맨 꼭대기 여기다 찍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맨 꼭대기 이렇게 얄롱 이렇게 올려놓는 건안 좋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기도 그렇지만 이 점이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라는 건 자연스러운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게예요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없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쪽 이렇게 깊이 이 안에 이렇게 깊이 이것도 깊이 찍었지만 대점을 깊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찍으면 뭐가 익히면 익히는 바위 그에맨그 표면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깊이 찍으면 이상하고 또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망가지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이제 바위 그린 거는 준이죠. 준. 준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이란 말이에요. 준은 터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터치고 지금까지는 이 준은 터치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터치. 그러면 이준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10가지. 그래서 뭐 선도 생기고 농담, 뭐 힘, 정신적인 면까지 이렇게 해서 이 김경의 원터치 치고는 이렇게 한번 터치하는 걸로 치고는 많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그려온 것들은 이 준이에요. 준으로 이렇게 바위도 그리고 좀 새삼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요거 태점하고 조금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나무 그리고 이렇게 여기 끝 표피에 이렇게 역시 이것도 준입니다. 준. 그러면 그렇게 않고 이 안에 나무 껍질 안에 점 점처럼 무슨 점인지 했던 점처럼 쿡쿡 찍어요 이렇게 쿡쿡 찍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 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냥 이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가 정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점이 연결성이 있어요. 터치가 있으니까 여기 연결할 수 있는 이 끝이 있잖아요. 그럼 이어서 다시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모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점은 이런 게 점이고, 이건 준이다. 그러면 그동안 옛날은 거는 먹으로만 그림을 그렸을 때는 모두 그게 거의 준이에요. 준에 가까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 빠뜨렸다고 그러는데 이 태점, 예, 태점 점이죠. 이건 점인데 이제 태점이 지금 이게 바위에 익히. 근데 이거는 익히 태자라고 해서 꼭 익히만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익히가 이런 또 익히가 어디 있겠어요? 이 버섯도 있고 뭐 별거 이제 다 이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종합체 바위를 더욱더 운치 있게 만들어 주는 점이에요. 점. 자, 그러면 태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3개도 찍고 이거 한 조그맣게 하나도 찍고 찍었는데
이거 나무에는 안 찍느냐? 나무에도 찍어요. 나무에도. 지금 옛날 그림 많이, 나무에 많이 찍었는데, 지금들은 그렇게 많이 안 찍더라고요. 그래. 찍고. 그리고 이 대점은, 그 몽유도원도라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림 안에 대첩이 나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전에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부터 대첩 얘기가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 말이 있고 또뭐 추사 동년배 뭐 추사 제주도에서 그 유배 생활할 때그 같이 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일점도사라고 그 태점 하나만 그뭐 계속 작품 화선지 하나에 태점 하나만 찍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게 태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이다. 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하나 찍음으로써 크게 이 바위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자, 태초 여기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찍고, 찍고, 여기도 찍고, 찍고. 제가 진짜 찍는 거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그럼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무에도 찍고, 바위에도 찍고, 그러면, 이것도 가볍게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은 치고 딱 빠지는 거죠. 이렇게 터치죠. 그러니까. 근데 점은 찍고 그냥 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 말하자면 점을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 하더라도 요 안에 이 터치를 이 안에서 그냥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주는 이렇게 해서 탁 밖으로 튕겨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난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조금 갸름하게 이렇게 또점몇 개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냥 태점이다. 그래서 준애의 터치가 아닌 그런 점들은 이름이 각각 있긴 있어요. 그 나뭇잎 그리는 데에도 그런 게 있다. 일단 이제 대혼점이라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준 외에 동글동글한 점은 크고 적고 간에 그것이 태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태점이 또 그, 조금 우리가 태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옛날 그림에 옛날 산수화로 이렇게 보면은 그중에 누구야? 이렇게 요거는 지금 기법 자체가 조금 현대 기법이고 그전에 옛날 뭐 이렇게 민화처럼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좁쌀처럼 이렇게 찍어, 이렇게. 아마 이게 준이, 민화에도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준이 잘안 되거나 나오기 전에부터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다도 찍고, 이렇게. 그래서 태점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그 그냥 산이나 바위 그런 옆에 이렇게 잘잘하게 이렇게 찍는 점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런 모든 기법, 여기 뭐 기법이라고 뭐 태점이니 뭐 주운법이니 뭐 이제 정점이니 이런 게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태점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태초에 그 태점 찍어서 그림 그린 게 아니고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런 이끼 그림이나 이런 걸로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딱 들어맞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이 이름을 좀 바꿔서 불편하고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건 바꿔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쌀점이라고 그래. 쌀미자. 근데 준법 거기 보면 중국 그 계좌원에 보면 눈썹 밑자, 밑점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 밑점이라고 이미 나와서 밑점이라면 그 눈썹 밑자 밑점으로 알아듣기 쉬워서 그냥 저는 그 전에 사람들한테 쌀 세워놓은 거다. 산에 쌀을 이렇게 세워라. 님은 안 돼요. 모두 이쌀 같은 게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요 태점 노릇을 해요. 살아있어요. 저만 알아서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산수화에 주로 많고, 지금도 물론 있어요. 물론 뭐 이런데.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거 좀 이렇게 그냥 으습지 않게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거기다 이렇게 점을 몇개 찍으니까 그런 데를 조금 풍성하기도 하고 다른 나무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크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점 이거 다 지금 태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태점은 좀 이렇게 좀 크게 찍는 점 이런 게 태점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건 쌀점 뭐 나무도 까치발이니 뭐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태점을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찍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아까 그랬어요. 제가 찍는 거 한번 봐라. 어떻게 찍나. 이렇게 봤는데 잘 보셨으라고 믿지만, 아,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할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태점 안에 숨겨진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점을, 보통 태점 하나 잘 찍으려면 3년 걸린다. 그래서 태점 찍기 3년. 그런 말도 있습니다. 태점 찍기 3년. 태점 하나 잘 찍으려면 3년은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점 하나 찍는데 3년이나 걸리느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게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뭐한 3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3년 걸릴 거. 그왜 그렇게 뭐를 몰랐었느냐?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태점 찍기 3년은 이 구성면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점도 그냥 역필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뭐요, 그, 길령자, 그 점처럼, 이렇게 치면 가장 좋습니다. 길령자 꼭대기 점 있죠? 그처럼 그냥 동그랗게 찍으면 좋아요. 태점. 여기 더 동그라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 그리고,
옆에 또 하나 찍어요. 대쯤 또 옆에 하나 찍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대쯤 찍는 거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 크고 하나 좀 적고 이거보다는 거리가 이렇죠. 근데 하나는 이두 개보다도 더 적고 거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세요. 1, 1, 2,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3이라고 했을 때 1. 오히려 좀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점 찍기 3년 걸리는 거는 이렇게 찍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건데 3년 안 걸리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어쩌면 이렇게 찍고 똑같은 거 이렇게 찍어놓고 또 이렇게 찍어놓고 이건 이제 거리도 거의 같고 자꾸 이렇게 습관 우린 습관에 대해서 자꾸 저 거리도 거의 같고 크기도 거의 같고 나란하고 이 삼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회화에서 그림에서 모두 다 그래요. 그 구성에서 이 삼은 숫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삼. 그래서 쉬우면서도 그 중요한 셋이거든요. 그런데 삼 각형 또세 개의 점 3점 이렇게 해서 보면 제가 그냥 보면 이렇게 나뭇잎도 이렇게 보면 둘, 셋 이것도 이 원리가 보면은요 가운데 것부터 해도 이렇게 해서 옆필에 산업하고 아마 이 우측 게 크고 이쪽 거는 가늘게 될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댄잎도 보면요, 이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댄잎도, 그냥 일자로 쭉 나열하면 안 되거든요. 일자로. 수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삼각으로. 삼각으로 하면 돼요. 한 댄잎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옆필에서 눌러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내지는, 가잖아요.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자, 일자로 안 보이나? 이렇게 됐으면, 이건 가늘고, 하나는? 어쨌든, 아이고, 세개 중에서 가운데 게 크고, 양 갓이 좀 가늘면서, 이거하고 조금 그렇게 나란하지 않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두 가지 이렇게 그리고 조금 올려서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 기러기 그 날개 날아가는 그 형처럼 되는데. 요게 가늘고, 요게 제일 굵고, 요건 고담. 그러면 똑같이 세 개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잘 그린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크기도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은 자연미가 떨어져요. 그리고 연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고 또 이렇게 할래도 안 돼요.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래서 항상 이 나뭇잎이나 댄잎이나 이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구도 삼각형.
어쨌든 비뚤어졌든 바로 됐든 삼각형. 그러면 구도를 예, 이제 만들 때도 여기가 제일 큰 덩어리, 조금 적은 덩어리, 조금 더 적은 덩어리, 큰 덩어리, 적은 덩어리. 요 거리가 뭔가 아직 이제 요건 조금 더큰 덩어리. 꼭 그렇게 무슨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꼭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큰 덩어리가 돼도 돼요.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이런 화산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로 하든 이제 옆으로 하든 간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가게 해서 조금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이렇게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제가 많이 그리는 구도예요. 이렇게. 자, 이런 구도가 있어요. 대나무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역시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으로 세 개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많이 비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낙관을 찍었다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구도로 들어갈 수도 있죠. 자, 낙관 없이, 낙관 없이 그냥 그림으로만. 자, 매화를 그렸어요. 매화를. 이제. 뭐, 갑자기 매화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매화 구도예요. 그렸는데 꽃을 여기 많이 그리고 가지를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꽃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렇게 여기 하여튼 이렇게 포인트 메인 포인트라고 봐야지 그냥 포인트 그러고 뭐또 무슨 숫자 개념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 메가를 그릴 때도 조금 완전히 이게 표가 나도록 이렇게 하나 이렇게 셋이야 되는 건 아닌지 은연중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삼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다가 쭉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대니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가운데 여기 하나 이렇게 하여튼 세 군데를 이렇게 놓아서 됐어요. 이것도 이거는 여기가 일렬로 돼 있고 삼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딱 지켜서 변화가 없게 되고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구도가, 좋은 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위에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그리고 크게, 제일 큰. 그렇다면은, 지금 이 대줄기 같은 걸이 우위를 이렇게 몰아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옆에서도 하나 나오고. 그래야 여기가 대립이 많이 달리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림 그릴 때 여기다가 대줄기 그리고 잎 여기다 많이 달았는데, 이거 삼각으로 만들,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뭐 어딘가는 한 군데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한 군데 하고 요런 지금 이 여백 있죠. 이 여백에 뭐 하나 이렇게 뻗치고 위에다만 그려도 꽉 차요. 여기. 그럼 이거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항상 이 구도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잘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채점 찍기 3년이 안 걸릴 거예요. 요거. 점 요거 찍을 때 요렇게 요렇게 찍고 둥글게 찍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자, 그럼 다른 점을 피해야 되겠네 또. 지금 상가 구도 그 3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요거 이미 그려진 그림 이제 보신 거죠?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것도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 그림의 그 주된 어떤 그걸로 제목을 질수 있을 만큼 여기서 중요시하는 거. 이게 이제 뭐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 진달래도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죠. 진달래. 물론 산도 산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앞에 자리를 또 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세 자리 중에서. 그래서 이 진달래 꽃 자리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없이 중간에 돌산 하나 있죠. 이 바위산이 여기서 어쩌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중심이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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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이걸 가서 이 중간에 이 산을 여기에 가운데 놓고, 이걸 가운데, 이걸 위에다 놓고, 진달래도 이 밑으로 온다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상경, 이게 이 근경, 중경, 상경, 저 원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개 경치가 나란히 포개져서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구도를 잘못 잡아놓으면 굉장히 볼만한 그런 그림인데도 볼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 그런 게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눈은 이렇게 이 준이잖아요. 터치로 다 이렇게 그려야 돼. 이 그림이 이쪽에서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는 빠진 지금 말하자면 시선도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게 돼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차단됐고.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쪽엔 뭐가 있을까? 여기 뭐 이런 게또 있겠지.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게 되지만 이쪽은 잘 생각을 안 씁니다. 이쪽 좌측은 여기서 딱딱 막아놨기 때문에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여운이 없어요. 이렇게. 내다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여백은 마당이라고 돼요. 마당 같은 거. 마당이 있어야 마당에 나가서 좀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뭐꽉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구도도 나란히 세 개가 되어 있지 않고 알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각으로. 근데 삼각구도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일 그리면서 그냥 이 그림이라는 게 한없이 그 이론을 어렵게 얘기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백날 가도 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무슨 말인지 그냥 뭐 그래서 저는 그 배울 때 그런 게 애로가 있어서 가장 쉽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설명은 굉장히 쉽고 높다. 쉽고도 높다.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그림, 이미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 봅시다. 또 보면 이것도 다 이제 보셨죠? 모란이죠? 모란. 근데 이 그림은 제가 그 그릴 때 어떤 회화적인 구도, 그런 거라기보다 보여주기식 그림. 이파리가 꼭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그렇게 가운데 정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명 같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꽃이 두개 있는데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두 개로 볼 수도 있어요. 자리. 포인트라는 것은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중요한 자리. 그래서 이 꽃과 더불어 이쪽 이파리, 여기가 이렇게 모아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이꽃한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만약 이 이파리 있죠, 여기. 이파리가 이쪽으로 툭 나왔잖아요, 이거. 그런데다가 여기 낙관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로 하고, 둘, 셋 하면, 이것도 이렇게 삼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산수화보다는, 이거는 그 구도, 삼각 구도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림이 그렇게 꼭 그렇게 돼야 되고, 세 군데 이렇게 세 자리가 있어야 되느냐. 한 자리만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비교적 그렇고, 이 그림을 괜히 초보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이런 구도도 잡고 이러려면, 그런 점이 어려웠어요. 제가 경험을 한 결과. 구도 잡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삼각 구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그렇지. 뭐, 세 군데만 일단 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꽃도 세 송아리를 이렇게 무조건 그려요. 삼각으로. 이렇게. 꽃 그릴 때. 그리고, 태점 찍듯이, 하나는, 가운데다 뜨커니 좀 하고 중점이 돼 하나 옆에 하고 하나 조금 적게 봉우리 같은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꽃을 세개 그려놓고 이 잎을 하니까 편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쉽게 되더라. 이제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치우고요. 요건 이렇게 태점에서 관련해서 그 태점과 셋, 3이라는 그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세 중요한 메인 포인트 그러니까 잠깐 이제 내 안에 그래서 그 모양이 그 모양이야.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자, 대점의 효과. 이제 야, 이제 알았으니까 대점치기 3년 안 걸려요. 먼저 자, 가운데 크게 하나 찍어서 이렇게 매달듯이, 그리고 옆에 조금 이거보다 적게 하나 하나. 그거 뭐 이렇게 치수 재고 뭐 그러다가 뭐 세월 다 가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가볍게 하나 대칭 되지 않게 꼭 그렇게 이제 찍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 대점을 이렇게 찍다가 여기에 이제 바위에 닿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멋있게 찍어진 거야. 이것도 좀 조금 뭐야 이름이 한 튀어나오고 이게 두 개가 들어가고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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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 이게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항상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매화가지라고 그렸는데 이거 대점 없으면은 그냥 보통 나무가지 운치가 없죠.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점을 큼직하게 꽝 찍어서 이렇게 갖다가 달아내고 또 여기서 찍어도 되고 이렇게. 이거 역시 너무 나무에다 바짝 붙이지 말고 이게 태점이 크면 클수록에 뭡니까? 더 늙어 보이고 운치가 있고 힘이 더 있어 보여요. 이게 태점의 효과.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이제 찍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까 이 태점과 관련해서 그또 다른 그 요거 이제 태점 금방 이제 했죠. 요거는 근데 정점 고물의 정점 이 정점 역할도 커요. 근데 바위에서는 정점이 없습니다. 없고 이 나무에서는 정점이 꼭 필요해요. 태점만큼이나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동글동글한 건 모두 다 태점이죠. 근데 정점을 지금 여기서 찍어 볼게요. 정점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뭇가지 부러진 것 같은 옹이. 그렇죠? 이런 거를 여기 이렇게. 이것도 정점입니다. 이 정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나무가 또 한결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가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화가지가 제법 많이 형성이 됐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돼 이제 꽃도 그리고 이제 하겠죠. 이건 지금 매화 그리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대충. 채점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 이제 이런 거예요. 채점. 아마 채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을 그려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여기다 또 난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난을 그려도 되죠.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좀 놓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태점 찍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찍을 필요가 없겠네요. 하면서 그러면 태점 없었던 곳 억지로 물좀 흘러니까 잘안 돼. 자, 이게 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찍을 때, 요 옆에다 찍든 뭐 하든, 여기다 찍든, 하나 크게, 하나 좀 적게, 더 적게. 별도로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도 하지 말고. 다음 종이에다 하나 그려볼게.
아무리 연습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점을 아마 충분히 이런 건 땅자리 이런 자리에다 이 바닥에다 그릴 때도 딱 하라 하고, 요런 거는 이난 밑이다 했을 때는 옆필을 잘안 해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되게 이렇게 꼭 찍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중에서 이제 그 태점 찍기 3년을 거기에 이제 비슷한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 치우고 태점에 보통 그 태점 얘기에 따라 붙는 그 얘기가 뭐가 하나 있어요. 대혼점이라고 이렇게. 대혼. 이게 뭐냐면 석길, 혼합 뭐 이렇게 할때 이제 이런 거 석기 석 흐리 흐릴혼이라고도 해요. 흐릴 지나고 흐린 흐릴혼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흐린 게 아니라 석기인 거 석기인 거. 이게 뭐가 섞였어요? 이 헌자가 보면은 진한 거와 흐린 게 섞여 있는 동시에. 그래서 보통 태점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 대혼점을 얘기하는 걸 보면 태점과 비슷하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근데 제가 이미 그 남은 집에서 이러한 평점이라고 이런 점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려 보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범을. 즉 평점을 하는데 이게 무성한 이파리 그릴 때 그린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밀었다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영상 제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촘촘히 많이 하고 가쪽으로는 좀 색깔도 흐리고 드문드문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바꿔서 또 다시 말하면 대혼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근데 석길혼 왜 석길혼이라면 저는 이런 거 알아냈어요. 이 점에는 대혼점에는 흐린 거와 진한 것이 섞여 있어야 된다. 그죠? 진하고 흐린 게 섞여 있어야 돼요. 즉, 더 명확하게 하게 되면 대혼점이나 평점이나 많이 혼동할 필요는 없어요. 평점 그동안 배우신 자, 요거 잘 나오려나? 이거 이제 명암이 잘 나오죠? 이렇게 여긴 진하고 여긴 흐리다. 이렇게 이런 농담이 섞여 있는 붓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넓적하게 조금 태점보다는 둥글지 않게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것이 대혼점이다. 대혼점. 그런데 이 점은 무성한 잎 그런 거 그릴 때 그린다. 그리고 이제 산을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그 산으로 옛날 그림 같은데 이제 이 대원점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아까 밑점이 아니라 여기 쌀점 태점을 이렇게 이렇게 찍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
평점, 대혼점을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의 굴곡을 만들기도 한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자체로 이렇게 해서 먼데 있는 소나무, 또 가까이 있는 소나무를 전나무 내지는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평점, 대혼점. 자, 요게 지금 대혼점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아까 이제 했다만 모든 게 삼. 대점과 삼. 삼수형. 즉, 말하자면,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한 댄잎도 세 개죠. 삼, 이것도 삼, 평점도 삼, 삼으로 이어져야 돼. 자꾸 연결돼야 돼. 대줄기도 삼, 이것도 세 개가 좋습니다. 목단꽃 이런 것도 꽃도 몇 개, 세 개가 좋습니다. 이것도. 봉우리 하나 넣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세 개가 좋고. 그다음에 국화 이파리나 이제 목단 이파리 이런 건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 이것도 셋, 하나 둘 셋, 이것도 하나 둘 셋, 이것도 하나 둘 셋. 셋이면 다 해결돼요, 그냥. 셋. 셋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도도 상가. 이렇게, 오늘 뭐 이게 그냥, 뭡니까? 앞뒤가 어떻게 뒤섞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저는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채점 찍기 3년이라는 건, 점 하나 찍기도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적당히 갖다가 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3셋으로 붙이기도 어렵다. 요령을 모르면 3년 아니라 10년도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대점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갸름하고 무성한 잎 그리는 평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담이 좀 필요하다. 농담. 대점은 농담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농목 진한 걸로 그냥 진한 걸로 보면 돼요. 진한 농목으로 그냥 진한 농목으로 하면 됩니다. 농담이 필요 없고. 그러나 이것도 그림이 흐린데 이렇게 산이 흐려. 산이 이렇게 흐리게 그렸는데 거기다가 태점을 진하게 찍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그렇게 허락이도 안 해요. 누구 초보도 다 알아요. 그렇고 이렇게 해서 태점과 관련한 삼셋, 세 자리, 메인 포인트, 아주. 그걸 형성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편안하고 볼 맛이 난다. 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끝내야 되겠어요, 여기서. 자, 지금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